같이 내린다. 구독 후 댓글을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려요. 안녕하세요. 악어아빠 김줄스예요. 한참을 꼼짝도 하지 않아서 등에 이끼가 가득 펴버린 우리 악두를 위해서 제가 선물을 준비했어요. 짜자잔. 올챙인가? 뭔지 잘 모르시겠죠? 그러면 이제 봉투를 뜯어볼게요. 아직도 뭔지 잘 모르시겠죠? 이건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닥터피쉬예요. 닥터피쉬는 원래 가라루파라고 불리는 물고기인데요. 터키의 온천에 서식하는 물고기예요. 한국에는 닥터피쉬라고 소개가 되었고 손이나 발에 있는 각질을 뜯어먹는 물고기로 유명하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흰색 각질이 가득한 손을 한번 넣어볼게요. 손이 들어간다. 손을 넣으니까 닥터피쉬가 조금씩 몰려듭니다. 어? 손에 붙었어요. 지금 손톱 쪽에 이 녀석들이 붙었네요. 검지에 먹을 게 많은지 잔뜩 달라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큐티클이 생기는 손톱하고 손가락 연결 부분을 중점적으로 노리고 있어요. 얘네들은 원래 먹이가 부족한 곳에 서식하는 물고기라서 이끼 같은 녹조를 많이 먹고요. 그리고 동물에도 붙어서 각질을 뜯어먹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와, 엄청 많이 붙었어요. 손에 먹을 게 많나 봅니다. 지금 수조에 낀 이끼는 우리 나비비파가 열심히 뜯어먹고 있지만 악두의 몸에 낀 이끼는 나비비파가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악두를 깨끗하게 해주기 위해서 요 녀석들을 준비했습니다. 얘네 엄청 비싸요. 먹지 마라. 우리 다물치는 아직 잘 살아있어요. 신기하게 상처도 회복이 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또 뭐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닥터피쉬를 넣어줄게요. 짜자잔. 오, 예상외로 훨씬 예뻐요. 오, 되게 예쁘네. 어? 이 새끼 왜 이래? 왜 이래 이거? 이 돼지 같은 잉어가 먹지도 못하는 닥터피쉬를 왜 쫓아다니는 거지? 왜 저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절대 못 먹어요. 저도 잠깐 놀랐는데 못 먹어요. 와, 악두의 수조에 들어가자마자 닥터피쉬가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악두의 등에 붙은 이끼를 열심히 뜯어먹어요. 나머지는 벽돌에 붙어있는 이끼를 뜯어먹고 또 나머지는 바닥에 있는 이끼를 먹으면서 잉어를 피해 다닙니다. 하루 뒤 우리 악두는 얼마나 깨끗해졌을까요? 와, 이거 대박이다. 악두 등에 이끼가 잔뜩 폈었는데 다 사라진 거 보이세요? 악두의 등에 주름이 하나도 안 보였었는데 닥터피쉬가 다 긁어먹어서 흰색 속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제랑 비교해서 훨씬 깨끗해졌죠? 여러분, 악두의 속살은 흰색이에요.
쉴 새 없이 악두를 뜯어먹고 있는 닥터피쉬. 먹을 게 많나 봅니다. 지금 악두의 수조엔 성공적인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불해옥잠이 엄청난 속도로 증식을 하고 있고, 물배추도 무럭무럭 자라요. 우리 황소개구리랑 다물치도 잘 살고 있어요. 다음엔 뭘 넣어볼까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악어아빠 김줄스였어요. 뿅!